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나온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하겠다. 10월 달에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한판 뒤집겠다는 그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건 완전히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단체고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민노총의 그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용 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앞으로 10월 달을 보면 압니다. 이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토론회 발표문에서 오늘 아마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준용 이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만드는데 초기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을 목표로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판을 없는 대선투쟁을 벌이자, 판을 없는 대선투쟁을 벌이자, 대선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협하면서 민주노총이 강행한 불법 집회도 총파업을 앞두고 세력 결집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김 사무총장은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이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 책임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방예산 삭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파기 이거는 전형적으로 북한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겨누는 요구들입니다. 이게. 김 사무총장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를 시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 일원이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민주노총 위원장 양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를 지냈습니다. 10월 총파업은 그의 공약입니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 혁명 열사릉에 가서 참배한 사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주장이 노동자 권익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사설자는 지적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제 사건
이 간첩 혐의 사건이죠. 스텔스기 반대하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스텔스기를 반대하는 이 충북 동지의 간첩 혐의 사건. 요즘 아주 중대한 걸로 나오죠. 거기는 대통령 특보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 동지의 사건은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 뒤집기 시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반미 반보수 투쟁을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민노총이다. 이렇게 김 사무총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정부는 코로나 대확산 위기에 8천 명이 집결해서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수사를 질질 끌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도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위 참가자의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시위 참가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의무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북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지금 방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방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 토대 위에서 성공적 성장을 하면서 세계 만방에 꽃을 피우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정권 교체의 날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새벽에 그 태양과 함께 온누리를 뜨겁게 달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